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결정해 볼까요? 저는 강한수 부사장의 부회장 선임을 반대합니다. 내 손주가 남봉진에서 속이 많이 상하겄어. 뭐 그래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? 아, 뭘 어째? 파혼해야지. 네? 아니, 그럼 서로 간의 우호적 관계를 깨자란 말씀입니까? 아이 뭐라오. 자네 딸하고 내 손주가 꼭 결혼을 해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거이가? 아, 우린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 아이가. 경호권 방어를 위해서. 저야 속 시원하게 받은 거 돌려줄 수 있지만 회장님께서는 이걸로 얻으시는 게 뭘까요? 한수, 한나, 무한경쟁. 어때? 내 제안이. 아니, 아버님. 저한테 한마디 말씀도 없이. 야, 이 새끼야. 내 딸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고 너는 옷감아 탈 줄 알았냐? 오빠, 한 번은 용서해도 두 번은 과욕 아니야? 아, 강한수 부사장의 부회장 선임이 취소됐으니깐이 내래 부회장으로 전문 경영인 한 사람을 소개하겠어. 들어오라. 아버님, 이번에 보니까 영원 오래 일하는 게 아직 거칠어. 좀 더 배워라. 문호한테 예전처럼. 아저씨. 신임 부회장으로 추천받은 조문호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